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중심해서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이요. 우리가 일제 압박이 몇 년이었죠? 36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만 35년이죠. 햇수로 36년 동안. 36년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부모님들 기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긴 세월 벽돌을 구우며 채찍 밑에 참여 성을 쌓고 하는 그런 중노동으로 그렇게 시달리던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육체적으로만 노예로 시달린 것만 아닙니다. 그 땅 자체가 애굽 문명 자체가 우상 문명이에요. 죄와 욕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그들. 그치만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8장 1절에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40년 동안에 무엇이 필요했어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들은 그들의 몸뚱이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주와 욕망의 땅입니다.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습성들 여전히 그들은 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러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역하는 애굽군들을 초장하시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완성하셨죠. 15장에 보면 그들을 해방하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춤추어 찬양하는 얘기로 15장이 시작됩니다. 21절까지요. 21절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그들에게 화답할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요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을 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무엇을 했나요?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요. 며칠이 못해서요. 사흘, 3일이 괴롭다고 힘들다고요. 그들이 원망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죠.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무엇을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 애굽 땅이라는 단어, 그리고 광야라는 단어에 주목하시 바랍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네요. 온 회중으로 주려 굶어 죽게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7장에 가보면요, 마실 물 때문에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32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이 직접 칼로 떠서 만들게 되죠. 금 송아지는 어디의 신인가요? 애굽의 신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 빼고요, 출애굽기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계명들을 설명한 내용 빼고요, 성막을 이제 지시하시고 완성한 그런 내용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기술하는, 그 역사를 기술하는 내용은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민수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에 가서 다시 백성들이 움직이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백성들 그들의 숫자를 세고요, 그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말씀하시고 드디어 백성들이 출발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만 1년에 1개월이 지나가는 그러한 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이제 길을 행하는 그러한 드디어 진행할, 드디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를 따르고 하는 진행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11장에 가보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이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원망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을 참 많이 읽었죠. 다시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다른 말씀 다 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것을 기술한 부분은 전부 원망이에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어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한 애굽입니다. 애굽을 얘기하죠. 12장에 모세의 누이와 형인 아론의 비방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죠. 13장 14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시키고 이제 정탐하게 하고 좀 들어가게 하실 때 10명의 정탐꾼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는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4절에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음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음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애굽을 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길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여전히 애굽을 놓지 못하는, 애굽은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죄와 욕망의 땅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누렸던 것을 놓지 못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추억하는, 그것에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런 습성들을 여전히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땅에 묻히도록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세대가 광야에 묻힐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도 참여 죄와 욕망과 우상 숭배의 땅인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넜어요.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린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애굽의 문화가요, 우상 숭배 문명이요, 여전히 죄와 욕망의 땅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 깊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묻는 기간이 필요한, 십자에 못 박는 그런 광야 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광야 길은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죄와 욕망과 우상 숭배 습성들과 싸우며 십자에 못 박는 길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 로마서 7장 24절부터 쭉 있죠. 이 순서대로 한번 순서대로 쭉 읽어가시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 바라요. 여섯 번째, 성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성품 선물입니다. 우린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하룻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여 우리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왜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 계신 그런 본향에 가지 아니야. 우리의 광야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전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출애굽했지만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있는 세상의 여러 문명에 중독되어있는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정욕에 참 탐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습성들을 우리는 광야길에 십자가에 묻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새 사랑 그렇게 성화되어져가는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참 우상숭배 세상에서, 죄악의 땅에서 그들 출애굽 시켰지만은, 해방시키셨지만, 그들 구원하셨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예수 무엇인가요? 순정이에요. 그 명령,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바로 그 명령이 나왔었죠. 그 모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지난번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613가지였다고요. 모세 오경에만 나와 있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신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과 함께한 다른 신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주부의 설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은 뭐에 관하여 시험을 보는 길이에요. 괄호 안에, 오늘 괄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순정입니다. 순정. 그 명령을, 어찌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 구속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정하는지 불순정하는지 시험해 보시고요. 광야길 걷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시험, 과거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니실 때. 저는 시험을 잘 봤을까 잘 못 봤을까요? 제 공부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야, 공부는 잘 모르겠는데 시험은 잘 봤어요. 예.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공부를, 뭐, 시험을 잘 못 보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정인들 형편 없어요.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엉터리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 공부 못한 친구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열심히 공부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보세요. 광야길에 시험이야, 시험이야, 시험하사,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순정한 마음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에 내시는지 그것을, 그 경향을 아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열심히 해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어떠신지요? 하나님 시험 성적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시험 성적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시험 성적 받아보면 실망할 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요거, 난 낙제예요. 점수가 요거밖에 안 돼요. 아니 2, 30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봉사했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이 여기에 부지기수로 많으세요. 이런 공부 못하신 분들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 보시는지, 시험에 내시는지 그걸 알고 봉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적이 좋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시험 내시나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신지,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범사 테스트가 아니에요. 열심을 재보신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테스트는, 시험은 순종 테스트입니다. 그럼 순종을 가지고 승부를 하시죠, 시험을. 다른 걸 가지고 하시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아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등록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니에요. 공부 못한 학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험은 순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은 딱 두 단어라고요, 설명하는데. 구원은 은혜와 믿음,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딱 한 단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우리 신앙생활, 구원 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그런데 그 순종은 어디의 순종이에요? 자기 욕망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인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명령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 세상에 부지기수 우상들도 많고요. 세상에 무수한 신들 전부 헛것입니다. 전부 거짓 신들이에요. 우리 지으신 창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광야길을 걸게 하셨다고요. 그 시험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는 불평했어요. 그는 불순종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식욕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냐,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욕이, 탐욕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 애굽의 우상 문명에 중독된 세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에 묻어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참 신앙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죄인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기부터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나 자신을 십자가 못 받고 참 이전에 내가 살았던,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그런 우상숭배 습성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 문명의 그런 습성들, 죄와 욕망하여 살았던 그런 습성들, 그것을 십자가 밑에 묻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가 없었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거기서 거기 가마 옆에서 참 냄새도 실컷 맡았는데, 전 거기서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내가 참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구원시켜가지고 내가 참 내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욕망 추지 못하는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 없었을 때는 내가 내 욕망대로 마음껏 뭐 그냥 참 세상 슬쩍 눈 감고 악한 일도 하고요. 참 욕망대로 살고, 뭐 나쁜 그런, 뭐 이게 나쁜 그런, 뭐 포르노 영화도, 불륜도, 이런 것도 뭐 내가 참 그렇게 아픔 없이, 없으니까 행할 수 있었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죄악의 달콤을 그리워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십자가 밑에 묻히기 전까지는요, 우린 광야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욕망, 유혹, 죄, 우상, 숭배 가득한 세상 문명을 뒤로하고, 세상 문명을 뒤로하고, 애굽의 문명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훈련한 길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넘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이제 이번에 내일이 레이버 데이예요. 여름이 지나가는 마지막 연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끝나면 캠핑 가실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캠핑에 가셔가지고 뭐 레이크타워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근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식구들도 아마 꽤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캠핑을 간다면 여러분 기쁘세요? 아이들은 기뻐하죠. 펄펄 뛰죠. 어른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정도. 캠핑을 갈 때 만약에 오늘 캠핑 가신다면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 가세요.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입니다. 광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광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는 지금 시나이 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풀도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메마른 황량한 곳입니다. 물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한 곳으로요. 그러한 곳으로 캠핑을 가세요. 아이들 데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요. 그래서 물을 당장 찾아야 되는 곳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길입니다. 물이 없어요. 수도꼭지가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우물을 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또 떠오르면 떠나버려야 되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광야길을 40년 걸으며 아침에 일어났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생각할 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20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니까요. 그 동일 연령대 여성도 비슷하다고 치면은 60만 더하고 60만, 110만이고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과 아이들 수를 합치면 200만 훌쩍 넘을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캠핑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200만 개의 인분이 사방에 깔려야 되는 열흘 있으면 2천만 개입니다. 100일이면 2억 개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살았음을 물이 없어요. 200만 명이 함께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광야의 길이에요. 냉장고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문명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길이에요. 참 다른 음식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 파 마늘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다 그리울 뿐 보이는 것은 만나예요. 그거 외에 다른 먹을 것이 없어요. 물론 한 차례 특식을 미추라기로 먹어주셨지만 40년 동안 이것은 특식이었을 뿐이고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 애굽 문명에 젖어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참 애굽의 근성을 위하여 노예 생활했던 그런 중독 상태를 그 독을 빼기내기 위해서는 40년 동안의 삶이 그렇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빼버릴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든 우상 문명에 참 젖어있던 습관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의 길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문명을 등지는 그런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시기 바라요. 40년 동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숙제 있는 것처럼 3일이라도요 5일이라도 7일이라도요 단 며칠이라도 문명을 등지는 겁니다. 세상의 문명입니다. 대표적인 문명이 그 영향력과 그 범위에 있어서 TV만큼 아직은 TV가 가장 큰 것이죠. 끊으셔야 돼요. 내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TV를 통해 주입된 세상의 문명입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명이 나에게 주입시키는 그러한 모든 것은 세상에 자기 욕망을 위해 살라고요. 자기를 위해 살라고요. 돈을 위해 살라고요. 쾌락을 위해 살라고요. 그러한 우상들 문명을 주입시키는 세상 문명, 세상 문명이 끊임없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광고 매체들 통하여, 언론 매체들 통하여, 끊임없이 인터넷들 통하여 끊임없이 주입되는 그러한 것들 등지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댄다는 얘기예요. TV를 한번 끄보세요. TV 없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느낀 것은 그것은 좌불 안석에 참 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중독 현상입니다.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4분의 3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우리는 애굽의 문명에 중독되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에 문화에 끊임없이 참 내게 주입시키는 그런 것에 중독되는 그런 상태.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는 잊어버리고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다음날도 또 잊어버렸어요. 또 그냥 갔어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갖고 왔구나를 탁 느꼈을 때 그때 처음 저희 마음과 떠오른 생각은 불안감입니다. 없어도 되나 하는 급하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차가 사고가 난다면 그러냐지만은 이어서 바로 떠오른 생각은 자유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아이의 휴대폰을 뺏었어요.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자기를 자해하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 집에서 또 다른 아이인데 집에서 엄마가 아이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거야 완전히 중독돼서 하니까 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실신했습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들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을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성 중독에, 포르노 중독에, 수많은 그런 중독에, 자신의 성공욕에 중독돼, 수많은 그런 정욕에, 탐욕에, 불륜에, 수많은 그런 중독들, 세상 중독입니다. 애굽 중독이에요. 우상 숭배, 문화 끊임없이 유혹한 그런 욕망과 죄 중독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기쁨을 맛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들어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배가 단지 치루해야 될 하나의 일과로 지루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물질 문명이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일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이야. 오직 하나이신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명에 충족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문명은요, 우상 문명은요, 세상의 죄와 욕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안일에 빠뜨리고 영적 잠에 빠뜨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어떻다고요? 넓어요. 세상으로 세상의 길은요, 전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은 길이 넓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욕망을, 정욕을, 성욕을, 탐욕을, 소유욕을, 내 욕망을 나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거기에 있는 안일한 길이고 평안한 길입니다. 하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나 자신 십자에 못 박는 길입니다. 이것은 협착한 길임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오래전에 얘기했죠. 남극 탐험대가 기후 여건이라는 상황 때문에 6개월 동안 남극에 갇혀서 생활하게 됐어요. 6개월이 다가갈 때 그 탐험대장이 대원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지금 문명에서 끊겨서 지금 우리가 6개월을 살았는데 가장 그리운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문명에 끊겨서 6개월 산다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으세요? 가족들 보고 싶겠죠. 그렇죠? 전 뜨거운 물에 시원하게 샤워하는 것이 좀 그립겠죠. 뭐 맛있는 음식이 그립겠죠. 하지만은 전 대원이 공감한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한 그들의 대답, 공감한 대답은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유혹이었어요. 문명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가 엎드러졌던 것, 애굽에 대한 템테이션입니다. 애굽의 삶에 대한 템테이션이에요. 죄와 욕망의 땅, 우상 숭배의 땅, 그것이 그들에게 여전히 미련으로 남아있고 그리움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에 대한 죄와 욕망의 땅, 세상에 대한 믿기 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그 땅에 대한 두려움, 그리움, 그 땅에 대한 미련, 참 그것을 놓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한 내가 여전히 그것에 중독 있는 한, 그것에 매여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표적인 것인 예배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기쁨을 가져오거든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참냐, 그러한 것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 설교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순종하면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한번 내가 잘해봐야지, 설교 잘해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마음 가졌다면 저는 낙제입니다. 저는 악한 설교자예요.
바랍니다. 그 명령, 내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참 설교를 뭐 실패하고 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전 합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오셨나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참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마음 때문에 들으시나요? 여러분 합격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열심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한 은사가 있고요, 모든 그런 지식과 비밀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굳이 안에 내어놓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몸을 불사한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명에 물들어 있었어요. 몸뚱이는 출애굽했지만 그대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 문명을 그리워했어요. 놓지 못했어요. 참, 야, 그들은 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돼요. 숙제 한번 보실까요? 광야길을 걸으셨던 분들,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2장에 누가 나올까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아시죠?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시간을 시변을 보내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요. 우리도 광야길을 걷기입니다. 캠핑 하이킹을 떠나세요. 선교여행을 떠나시면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문명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문명이 없는 곳, 화장실도 변변이 없는 곳, 참 샤워 시설도 없는 곳, 참 광야의 길을 하면 거기 가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거기서 시험을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성숙해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인도의 뭄바이라는 그런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슬럼가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은 그 어떤 것도요, 아무리 못 사는 흑인들의 참냐 그런 폐허가 된 그런 것도 인도의 뭄바이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온통 오물들이, 사방에 쓰레기들이, 음식물 썩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문명이 끊어진 것, 전기도 없는 것, 샤워시설이 없는 것, 참 광야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참 물질 세상의 세속주의에, 참 세상의 문명에, 참 죄와 욕망과 우상숭배가 지배하고 다스린 이 세상이 얼마나 물들어 있고 중독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끊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시험받기 위해서, 혹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서. 순례자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는 방랑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정체 없는 나그네고요. 여행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지가, 목적지가 있어요. 다만 여행자와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례자는
따라,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목적지인 사람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불러요. 그런 길을 한번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왜 꼭 살아야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꼭 살아 있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 밥 먹기 위해서요? 그것은 의미가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요? 두 번째 숙제, 문명 없는 곳에서 혹은 문명 끊고 하루 혹은 3일, 7일을 살아가기입니다. 세 번째 숙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기입니다. 여러분이 문명 없는 곳을 찾아갈 때 딱 한 가지만 갖고 가세요.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